이 머리가 이쁜데 저는 아까 그 메인 거리보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핑크색 건물 까르띠에 건물이구나. 여기도 이쁘고 여기 거리 자체가 지금 아 여기가 파란색이어야 더 이쁜데 너무 어두워졌어 금방. 에라이씨 여기는 안 본 것 같은데? 아, 볼 게 없구만. 볼 게 없구만. 명품 매장이 있으니까 고급진 거지. 명품 거리네, 명품 거리. 여기를 가다 보면 아주 멋진 건물이 있어요. 빙하특급 열차 타고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가서 생모리츠에서 루가 아니 티라노까지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베른이나 익스프레스는 예약비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그냥 일반 기차는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선이 기차 노선이 같은 노선인 거예요. 그냥 기차가 더 좋으니까 돈을 더 받는 거지만 일반 열차를 타도 똑같은 풍경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열차를 타고 같은 날에 빙하특급을 한 4시 몇 분에 내려서 바로 탔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 기차 많은 모든 칸에 사람이 없고 저 혼자. 그리고 엄청난 대자연을 기차가 달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언제 이런 경험을 해봐. 진짜 소중하다. 그리고 혼자 노래 틀고 감상에 젖었죠. 와,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니 정말 소중하다. 스위스에서 내가 눈이 좋아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서 걸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고 핸드폰 하나면 되고 신용카드 있으면 핸드폰과 신용카드 멀쩡한 두 다리 잘 보이는 잘 들리는 귀 이 모든 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유럽 여행을 거의 모든 나라를 다 했지만 스위스가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아 너무 어두워졌다. 아 너무 어두워졌다. 되게 빨리 어두워지네. 아, 스위스 너무 예뻐요. 강추 강추. 여름에 오면은 여름에 오면 물론 좋지만 지금 비수기인 10월달에 오면 사람도 적고 덜 붐벼서 좋아요.
물론 해는 좀 일찍 져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아쉽지만, 그리고 이런 한국인한테 유명하지 않은 이런 도시들, 튠, 특히나 튠, 강추. 지금 루가노 저는 개인적으로 튠이 더 이뻤어요. 왜냐면 물이 에메랄드 빛이라서 저는 에메랄드 컬러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루가노도 추천. 나는 몽트레보다 루가노가 더 이쁜 것 같아. 몽트레도 가봤는데 거기는 약간 휴양도시, 진짜 다 거의 호텔 리조트 호텔이고, 사람 사는 곳보다는 진짜 그냥 휴양지 같은 곳. 이렇게 강 옆에는 싹 다 레스토랑만 있고 막 그랬어요. 여기보다 저 골목에 그런 것 같아. 저렇게 산 중턱에 집들이 많고요. 기차 향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까 이탈리아 그 티라노가 이탈리아 지역이거든요.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는데 이 티라노라는 지역까지 스위스가 기차가 가서, 갑자기 티라노라는 이탈리아로 갑자기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니까 이제 스위스는 커피 한 잔에 7,8천원이었는데 이탈리아 가니까 3,000원인 거예요, 카푸치노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심지어 근데 맛도 있어. 왜냐면 이탈리아는 젤라또랑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 건물. 밤 되니까 더 이뻐. 아까 이거를 파란 배경에서 찍고 싶었는데,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하늘 배경으로 찍고 싶었는데. 여기 교회가 유명하던데 안 열려서 못 들어갔고요. 이 건물이 진짜 예뻐요, 여기 호텔. 그래서 티라노라는 마을은 구경할 거는 별로 없지만, 거기서 또 인생 젤라또를 만났죠. 여기가 예뻐요. 그래서 파란색 하늘에 찍고 싶었는데 정말. 아무튼 여기가 이쁘고, 저기 앞에는 그거 있어요. 아트센터 있는데, 아트센터도 굉장히 멋있게 현대적으로 지어져 있고, 여기 루가노 사인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증샷 찍으면 돼요. 이거 찍고 그 공원을 한번 갔다가, 공원을 갔다가 빨리 리옹을 넘어가야겠어요. 리옹은 미슐랭 도시라고 해서 파리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 알고 있고, 먹으러 가는 겁니다. 저기 리옹은 먹으러 가요. 미슐랭을 런치로 먹으면 2-3만 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식당을 가려고, 먹으려고 와요. 진짜 이렇게 멋있는 아트센터 여기 멋있죠? 이렇게 있고요. 루가노 사인 여기 있습니다. 멋있어. 지금이야. 근데 여기 항상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이야. 사람이 없어.
안 되니까. 아, 저 마이가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 아, 아까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 건물도 멋있어. 여기를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찍으려고 그래. 아무튼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는 이제 공원에 갔다가 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안녕, 리옹에서 만나요.